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14번째 시간입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요건과 주의사항인데요. 지난 시간 가업상속공제에 이어서 이번 시간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대한 요건과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자의 요건, 수증자의 요건. 증여자는 아버지나 어머니, 그 가업을 물려줄 사람이고요. 수증자는 아들이나 딸,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요. 증여자는 60세 이상이고요. 세법에서 말하는 나이는 모두 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중소기업을 최대 주주중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를 하셨어야 되고요. 다만 가업상속공제와 다르게 대표이사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요건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의 요건은 18세 이상 1인의 자녀 또는 심지어 배우자도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요건은요. 증여세 과세가액 5억까지는 세금이 0%, 초과되는 30억에 대해서는 10%, 30억에서 이 초과되는 100억까지 구간, 결국 5억까지는 0%, 그 다음에 초과 30억에 대해서는 10%, 그 다음에 5억과 30억이 찼기 때문에 35억이 찼습니다. 그리고 100억까지 총 65억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저율과세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요. 7년 이내에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라든지 가산세를 추징을 하도록 하겠다. 가업에 종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추업, 폐업, 그리고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나 양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징입니다. 세액 혜택 받았던 걸. 그 다음에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미취임한 경우에도 역시 추징이 되는 거고요. 또는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결국 회사에 대한 대표로 취임을 하지 않거나 대표이사 취임을 했다 하더라도 7년 이내에 직을 상실하게 되면은 모두 추징 사유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사항은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와 중복 적용은 되지 않고요. 또한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 제도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업 주식을 받는 경우 중요한 건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 특례 금액이 상속 재산의 향후에 합산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식 증여 특례를 받냐면요. 회사의 가치가 현재 주식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 하지만 향후에 20만 원, 30만 원으로 우리 회사의 가치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회사는 손댈 수 없다. 다른 회사를 새로 창업한다든지 회사를 따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러한 회사인 경우에는 이 주식증여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완화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가업승계 주식증여세 사후관리 업종 요건 중에서 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의 업종 변경만 허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중분류의 업종 변경도 허용을 해줬고요.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갖고 중분류 외의 변경, 큰 틀에서 변경을 받을 때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마친다고 하게 되면 모든 업종에 대한, 모든이라는 표현을 좀 그렇긴 하지만 업종 변경에 대한 제약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변경에 대해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0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이거는 새로 신규 신설이 된 조항인데요. 과거에는 가업상속공제는 받을 때 2명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증여 특례는 불과 작년까지는 안 됐지만 올해 2020년도부터는 2명 이상의 수증자가 요건을 갖춘다고 하게 되면 둘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2명이 증여를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세무 이슈가 몇 가지 파생이 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하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요. 동시 증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아들이 20억씩 각각 증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20억을 증여받고요. 둘째 딸이 20억을 증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요. 그랬을 때 동시 증여가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의 증여받은 주식가의 비율로 안분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납세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했을 때 후순위 증여자, 아까 둘째 딸이라고 했죠. 후순위 증여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받은 금액을 둘째 딸이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가업승계 증여특례에 대한 규정도 상당 부분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종 변경에 대한 그 다음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적용 후에 가업상속공제로 갈아타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문제가 됐던 것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에서 최대 주주 등으로 특수관계인 합해갖고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하고 본인과 특수관계의 지분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 모두 포함된다라는 상세 규정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가업승계에 따라서 주식을 가업승계 주식 증여 통례를 할 때 주식 전부를 증여하게 되면은 대표자는 아예 주식이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최대 주주 등이 아니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에 대한 그런 그 보완 규정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영시행일 이후에 상속받는 부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신다고 하게 되면 가업상속 공제라든지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에 대한 제도에 대한 활용성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 주식 증여 특례를 받게 되면 일반 증여를 받게 되면 70억을 받을 때 29억이라는 세금을 내지만 증여 특례를 받게 되면 10억이라는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증여 특례의 경우에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가치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증여 특례를 검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